시나리오 1번이 이제 클릭하시고요. 현재 출판사 판매 현황표가 작성이 되어 있고요. 골드 회원 할인율은 30%입니다. 네, 할인율을 인상했을 때, 인하했을 때, 실 판매 금액의 합계를 보고자 합니다. 평균을 보고자 합니다. 실 판매 금액 평균을, 하나의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를 보고자 합니다. 문제를 봤더니, 시나리오를 작성하시기 전에요. 이름을 정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커서 C13셀 클릭하시고요. 이름을 정의하기 위해서 열머리 글 A, B 위쪽에 C13이라고 표시된 이름 상자 클릭합니다. 이름을 골드 할인율이라고 입력하시고요. 할인율 입력하신 다음에 엔터 누르겠습니다. 엔터를 누르셔야만 이름 정의가 되신 거고요. 다시 한번 21셀 선택하시고요. 이름 상자에다가 실 판매 금액 평균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누릅니다. 네, 이제 이름 정의가 되셨다면 시나리오 작성하기 위해서요. 실제 값의 변화를 주시는 C13셀을 선택하시고요. 다음 데이터에 가셔서요. 가상 분석에 가셔서 시나리오 관리자 클릭하겠습니다. 화면에 시나리오 관리자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되어 있다면 추가 버튼 클릭하시고요. 시나리오 이름에 오셔서 할인율 인상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값의 변화가 있는 셀은 변경 셀은 C13입니다. 처음에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클릭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확인 버튼 클릭하겠습니다. 현재 30% 0.3인데요. 우리가 40%로 수정한다면 40% 또는 0.4라고 입력하시고요. 추가 버튼 클릭하겠습니다. 할인율을 인하했을 때 할인율 인하라고 입력하시고요. 확인. 20% 또는 0.2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 클릭하시면 두 개의 시나리오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할인율을 40%로 인상했을 때, 20%로 인하했을 때, 결과를 좀 보고자 합니다. 요약을 클릭하시고요. 결과값을 확인하고자 한 셀은 21셀입니다. 자동 깜빡깜빡 하는데 혹시나 틀린 장소라면 마우스 클릭하셔서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현재 작업하는 시나리오 1번 예제 앞에 시나리오 요약 시트가 추가가 되어 있고요. 현재 값 인상 인하했을 때실 판매 금액의 평균은 얼마입니다라고 보고 요약 시트가 추가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시나리오 2번 예제는 여러분이 한번 실습을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시나리오 3번 예제를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시나리오를 작성하시기 전에요. 이름 정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옥당 수강료가 입력된 A14셀과 B14셀의 이름을 정의하는데 각각 클릭하시고 이름 상자 클릭하셔서 이름을 정의할 수가 있고요. 두 개를 좀더 빠르게 이름을 정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정의 수식 탭을 이용하셔서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범위를 지정하시고요. A13부터 B14까지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에 수식 탭에 가셔서요. 정의된 이름이라는 탭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 클릭하겠습니다. 현재 범위로 지정한 영역의 첫 번째 행을 이용해서 이름을 만들고자 합니다라고 첫 행이 선택이 되어 있으실 거고요. 이 상태에서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네, 이름이 정의됐나 확인해 보시면 A14셀의 이름 상자 확인하시면 감옥당 수강료, B14셀 클릭하시면 강사료라고 이름 정의가 된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H10셀을 선택하시고요. 이름 상자 클릭하셔서 이익 합계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아까도 수식 탭에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 이용하지 않고요. 각각 클릭 이름 상자에다 입력하셔서 이름을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이름 정의를 다 하셨다면 실제 값의 변화가 있는 A14부터요. B14까지 범위를 지정하시고요. 데이터 탭에 가셔서요. 데이터 도구에 가상 분석에 시나리오 관리자 클릭하겠습니다. 추가 버튼 클릭하시고요. 첫 번째 시나리오 이름은 10% 인상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네, 하셨다면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현재 수강료가 4만 원, 강사료 9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값에서 10%를 인상한다. 직접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10% 인상하시면 4만 4천 원. 그 다음 강사료는 99만 원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추가 버튼 클릭하시고요. 두 번째, 20% 인상이라는 시나리오 이름을 작성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릅니다. 수강료 4만 원을 20% 인상하면 4만 8천 원이 되겠죠. 그 다음 강사료 90만 원을 20% 인상하면 108만 원이 되겠습니다. 108만 원 입력하시고요. 입력을 다 하셨다면 확인 버튼 누릅니다. 두 개의 시나리오가 작성이 되어 있고요. 두 개의 시나리오에 대한 요약을 보고자 합니다. 요약 클릭하시고요. 결과 값은 H10셀에 대한 결과를 보고자 합니다. 라고 H10셀에서 깜빡깜빡 합니다. 혹시나 다른 셀이라면 마우스 클릭하셔서 지정해 주시고요. 확인 버튼 클릭하시면 화면에 시나리오 요약 시트가 추가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나리오